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제가 사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엄정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경찰청장님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경대 사건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진압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찰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 진보 이런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전리품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보수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 반대는 우리가 진압해서 뭔가 실적을 거향한 대상으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지난번 박홍배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그 현장을 지휘했던 경비계장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일한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이런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거 사과 받으시고 안 되면은 뭐 사내라든지 빨리 결정 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살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의사 일정인데 불가피한 이 문제를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것은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이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공권력이 엄정한 이 법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좀 장시간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요,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대개 일단은 형평성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의 집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소위 말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고 또 무관용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거 방식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사라졌던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에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금융노련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때도 보수 집회와 또 이 그 노조 집회에 대한 그런 음향기기 소위 말해 보관 조치가 대단히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선제적이에요. 선제적. 공권력의 집행이 법 집행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국회의원이요. 특권 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박홍배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발표했지만 경찰 당국에서 우리 청장 전화라도 안 통하셨는가요? 어제 지금 한창민은 짓밟혔는데 청장의 오늘 아침 이 기자회견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아무리 이게 국민 일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권력은 이미 형평성과 평상심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대학은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함부로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탄핵을 위한 무슨 투표를 했다는 것이 정권에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국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폭력적으로 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가 공권력을 투입해 놓고 메시지로 보고받았다? 경찰청장 정말 좀 심한 이야기면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제가 사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엄정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먼저 동시간대에 있었던 보수 집회와의 어떤 차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수 집회는 좀 그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인원보다 적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거기는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이후에 본인들도 추가 차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로만으로도 밀집도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차로 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주최한 집회에서 밀집도와 관련해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최초의 본 집회 장소인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가 본 집회 장소이고, 그 숭례문에서 하는 노타리까지의 차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의 차로가 추가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로 가는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하는 로타리까지 가는 차로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집회 장소의 후미인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남북 간의 전 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경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뭐 대단히 다른 차원으로 기획하거나 대단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바라보고 한 건 아니다. 일반 112 사건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그런 법 집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드릴까요? 자. 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장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물론 공권력도 책임과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입장이시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청장의 최소한의 유감,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짓밟히고 국회의원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그리고 최소한의 유감, 이 표명을 요청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진압부대에 있던 그 현장 책임자인 발언과 눈빛, 도저히 저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이 기본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안정에 대해서 전혀 존중한 바가 없어요. 오로지 공권력과 법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우리 조지호 청장님 이 경찰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후속 이사일정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